당신 심혈 걸린 거 아냐? 농담이야. 당신 왜 이렇게 민감해? 너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나도 안 했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정신병 있는 거 아냐? 야, 너에 대해서 내가 네보다 더 잘 알아. 야, 이 바보야. 너는 이거밖에 못하니? 당신은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 쥐꼬리만한 월급 갖고 와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여자 잘못 들어왔더니 집안이 아주 콩가루가 되었구나. 너는 사회성이 부족해.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너가 맞을 짓을 하니까 내가 때리는 거야. 여성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을 때 당한 피해자를 몇 방을 줘버리잖아요. 당신이 날 좋아한다면 날 위해 목숨이라도 갖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 나나 되니까 너 같은 놈을 내가 만나주는 거야. 너가 잘했으면 내가 바람을 피웠겠니?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가스라이팅의 어떤 이 학대, 이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피해자임을 확인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인지해야 돼요.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 자기가 피해자인 줄도 모르고 계속 노예처럼 당하게 되는 거죠. 심리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내가 어떤 정보를 통해서 내가 가스라이팅의 피해자임을 알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11가지를 쭉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파트너에게,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고 내가 이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냉정하게 강력하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다 떠나서 그냥 내가 심리적으로 이런 징후를 많이 느끼고 있다라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내가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아닌가라고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이비 교주의 그 신도가 한 번 정도는 냉정하게 그 어떤 교주의 그 말과 행동을 냉정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뭐야? 거짓말 투성이네, 이 교주. 뭐야? 이 교주의 말은 다 사실을 부정한 거네? 합리적이지가 않네? 다 모순이네? 객관성 근거가 떨어지네? 말도 안 되는 소리네? 헛소리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구가 종말한다는데 종말 안 하네? 다 거짓이고 모순이네? 그리고 항상 나를 사랑해 준 게 아니라 비난하고 공포로 나를 이끌려고 하고 통제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한번 의심, 합리적인 의심을 꼭 해야 된다. 합리적인 의심을 했을 때 이게 다 잘못됐다는 걸 알면 아, 내가 가스라이팅의 피해자였구나. 내가 세뇌당했구나. 내가 최면에 걸렸구나. 내가 완전히 이지를 상실해버리는 노예가 되어버렸구나.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확고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최소한 이제 아 내가 피해자임을 알았으면 혼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어려워. 왜냐하면 이 가해자는 제가 말했잖아요. 엄청나게 똑똑해요. 때로는 잔인해요. 때로는 무서워요. 엄청나게 예리해요. 그래서 항상 이 상황을 조작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주변 사람까지도 조작시켜버릴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한 아버지가 있는데 공무원이에요. 아주 아니 학교 선생님이거나 누가 봐도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예의 바른 사람. 근데 집에서는 아내를 두드려 패고 아이들 매일 몽둥이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폭력을 써요. 아주 잔인해. 괴물이에요. 악마예요. 근데 밖에서는 엄청나게 예의 바르고 착하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 와 이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런 남편 만나서 진짜 복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좋겠다. 나도 이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아 진짜로 부럽다. 이런 좋은 아버지가 있는데 넌 왜 공부를 못해? 왜 당신을 이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주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까지도 이 가스라이팅의 말을 믿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는 이 사람만이 아니라 이 주변 상황까지도 통제하려고 하는 상당한 어떤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 혼자서는 당연히 안 돼요. 주변까지도 원수와 통제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대체적인 많은 사람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객관적으로 진짜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진짜로 이 사람이 나쁜 악마였는데 내가 이 악마한테 길들임을 당해가지고 피해자인 줄도 모르고 살았는지
이걸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내가 피해자라고 그렇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수많은 사람들한테 내 사실을 알려가지고 객관적인 판단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듣고 나서 아 당신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호구당한 거야. 당신 노예야. 당신 빨리 떠나. 당신 그러면 집도 잃고 몸도 잃고 마음도 잃고 모든 걸 잃게 돼. 정신 차려. 그거 아니야. 저 사람 당신 사랑하지 않아. 저 사람은 당신을 이용하고 있는 거야. 빨리 저 사람에서 떠나는 것이 당신이 사는 길이야. 만약에 대다수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이게 정답이라는 것이죠. 객관적인 이제 판단을 듣고 그 객관적인 판단이 가장 진실에 그나마 가깝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일단 널리 알려야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 처음에 저항하다가 결국 저항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저항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상황을 조작하고 모순으로 만들고 비난해버리고 통제를 시켜버리니까 저항하면 할수록 나는 결국 바보가 돼버려요. 찍소리도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심리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참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정면으로 받아쳐서 싸워야 된다. 뭐 내가 막 물건을 집어든지 같이 욕하고 같이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그렇게 잔인하게 흉폭하게 같이 싸우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함부로 거짓말하고 장난치고 나를 가지고 놀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해서 받아쳐야 된다는 거죠. 야, 왜 너만 말해? 나도 말할게. 너 내 말 좀 들어. 넌 너 말이 100% 정답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 내 말 좀 한번 들어봐. 그렇게 이 사람의 어떤 심리를 멈추게 해야 되는 거죠. 너도 그랬잖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실수했잖아. 넌 나보다 더 큰 실수했잖아. 넌 더 문제야. 너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아. 넌 너무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 당신과 살면 너하고 있으면 미안하지만 행복하지 않아. 나 예전에는 행복했어. 근데 너 만나고 난 뒤로 당신하고 있는 대로 행복하지 않아. 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도 고쳐야 돼. 당신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당신도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반성할 필요가 있어. 나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야. 난 당신의 장난감이 아니야. 당신의 호구가 아니야. 당신의 심리 지배자가 아니야. 나도 똑같이 내 삶을 결정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자야. 내 생각과 내 감정 나도 있어. 당신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지 마. 예전엔 내가 당신이 원하는 따라줬지만 이제는 필요 없어. 꺼져. 그렇게 함부로 대할 거면 하지 마.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하고 이런 이야기 나 이제 하고 싶지 않아. 의미가 없어.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럴 바에는 이제 네 인생이나 집중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식으로 내가 강하게 오히려 정면으로 받아칠 필요도 있다. 내가 자꾸 이렇게 죄인처럼 꿈벅꿈벅하게 되면 이 사람 더 강력하게 나를 누르게 되고 이 당한 피해자는 점점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이런 심리적인 패턴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누가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무리하게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나도 엄청나게 가스라이팅의 가해자였구나. 이 부분은 항상 반성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당신의 인생이나 집중하세요. 당신은 진실되지 못해. 당신도 거짓말쟁이야. 당신도 자기 삶에 한번 되돌아 봐야 돼. 당신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당신도 어찌됐든 나쁜 의도가 있어. 그래서 난 당신을 믿고 싶지만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당신이 진실되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그때 나도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과 대화할 거야. 그 전까지는 당신과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의미 없어. 필요 없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저항과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계. 나를
방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 이상 이 가스라이트의 가해자가 내 어떤 영혼까지 짓밟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 최선인데, 만약에 이 3번까지 했어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3번까지 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어도 되지 않을 때는, 방법은 이제 인연을 끊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도 우리는 모든, 사실 냉정하게 보면 우리는 항상 가스라이팅에 우리는 다 가해자예요. 사실은요. 누구에게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가스라이팅의 또 피해자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이 가스라이팅의 성향과 본성과 본능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약한 사람은 1번, 2번, 3번 안에 다 끝나요.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나 봐. 내가 당신에게 사과하겠습니다. 앞으로 안 그럴 테니까 날 용서해줘.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제 4번까지 갈 정도면 악독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 할 수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 사람은 사악해요. 완전히 상황까지 조작할 정도로 사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연을 끊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건 슬픈 일이에요. 화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생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될 바에는 이 사람하고 관계를 두절시키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나는 내 자신을 점점 잃어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그럼 우울해져요. 살기 싫어요. 항상 불안해요. 죽고 싶어요.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죽는 것과 같아요. 이게 심지어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좀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지어 노예가 좀비가 될 바에는 차라리 인연을 끊고 내 삶을 힘들더라도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나를 지키는 것이 좋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인연을 못 끊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자기가 싫으면 다 원래 인연을 끊어요. 그런데 인연을 못 끊는다는 것은 이 사람한테 고통을 받았지만 이 고통만큼의 뭔가 이득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필요로 한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연을 못 끊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상사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할 수 없잖아요. 먹고 살려고 하면 직장 상사가 난리를 쳐도 그냥 받아줘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부모가 엄청나게 악독하게 나를 괴롭히는데 결국은 이 부모의 돈을 받아가지고 대학을 다녀야 되는 어떤 경제적인 아니면 직장에 관련된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심지어 의존을 해버렸어요. 이 사이비 교주, 이 사람이 나한테 주인인데 이 사람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하는 심지적인 의존, 그리고 어떤 직장이 필요한 직장에 대한 의존,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이 돈에 대한 의존, 이게 이제 있어버리니까 쉽사리 인연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끊어라 말아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거리는 무조건 둬라. 최소한 1번, 2번, 3번이든 통해서 이 사람의 거리를 잔뜩 둬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함부로 무시 못하도록 충분히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사악한 가스라이팅은 나를 철저하게 결국 다 짓밟고 나서 내가 완전히 포기선을 했을 때 나를 노예처럼 부려먹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당장 이득이 된다고 해서 이 가스라이팅 당한 것을 견디거나 참는 것은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일이다. 당장은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얻는 것 같지만 더 잃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돼. 왜냐하면 이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는 끝까지 내 모든 것을 앗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당장의 이 이득을 얻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지만 점점점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거리를 둬야 된다. 근데 거리를 둬서도 되지 않을 정도면 어느 정도 인연을 끊을 각오로 맞서 싸우거나 인연을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제 자존감을 높이기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 다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가스라이팅의 가해자가 사실은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어찌 보면 나르시시즘에 빠진 거예요. 그들은 어찌 보면 소시오패스와 같은 사람이에요. 상당히 이기적이고 극단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애가 강할 뿐 이제 자존감은 아주 낮은 사람이에요. 그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막 높진 않아요. 자존감이 대체적으로 낮은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의 여기에 내가 쉽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 무조건 자존감이 낮다는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은 착한 사람일 확률이 또 많죠. 아, 착하니까 자기를 반성하고 내가 죄의식을 느끼는 거잖아요. 나쁜 인간들은 죄의식을 못 느껴요. 착한 사람이니까 사과하다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자기 반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자기 반성이 많아지면서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바보가 된 거예요. 멍청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착한 사람일 경우가 많다. 또 세 번째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도 이 가스라이팅이 한번 당해버리면 자존감이 바닥이 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해서 이 사람을 철저하게 바보로 만들어버리는데 아무리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거기서 쉽게 저항하거나 벗어나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는 자존감이 대체적으로 다 낮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데 그 사람 상당히 사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다.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 자존감은 낮고 좀 착하고 좀 남들을 배려하려고 하는 좋은 심성, 약한 심성을 가진 어떤 약자일 확률이 많다.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존재감, 자기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존감이 높고 충분하면 이 사람이 아무리 나를 바보 취급하고 병신 취급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순간에는 기분이 나쁠지라도 자기 존재가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위축되거나 흔들리거나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자존감을 먼저 잘 높여야 됩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자기를 비난하고 학대하고 욕하면 안 돼요. 그냥 조금 해도 괜찮아, 괜찮아. 남한테 천인공노할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고 관대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돼요. 그러고 와서 다시 또 열심히 살면 된 거예요. 굳이 내 자신을 죄인처럼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수치심에 빠져서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는 바보야, 난 멍청이야, 나 정신병에 걸린 것 같아, 나 미친 것 같아,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난 구제불능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깔아뭉갤 필요는 없다.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자기가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된다. 그게 자존감이다. 그러면 이 가스라이팅이 지닌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 긴 시간 동안 제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봤는데 참 어려운 심리 같아요. 모든 인간이 이렇게 다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역시도 가스라이팅의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이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가해자가 되었다 그러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함과 반성이 또 필요할 거고, 내가 또 누군가한테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계속 받아왔다면 빨리 정신 차려서 이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 자신을 존중해주면서 나를 사랑해주는 게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경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